동유럽에 위치한 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곳에서 미스터리에 휩싸인 의문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역사학계는 발칵 뒤집히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보스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인 비소코. 이곳에는 흙과 나무로 뒤덮인 산이 하나 있었다. 비소시카 산이었다. 보통의 산과 다른 점을 굳이 찾으라면 산의 모양이 반듯한 사각볼 모양에 가까웠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땅은 흙으로 덮여있고 그 위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있었으므로 사람들은 한치의 의심 없이 당연히 이것을 산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산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탐험가이자 사업가인 세미르는 2005년에 비소시카 산을 방문했다가 석판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이 석판 조각이 범상치 않다고 여겨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전문가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대답을 내놓았다. 이 석판은 무려 12,000년 전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미르는 이와 같은 유물을 더 찾아내고자 비소코 마을의 산들을 탐사하게 된다. 그러자 비소시카 산에서는 인공적으로 깎은 것이 분명한 네모 반듯한 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 돌들은 마치 계단을 이루듯이 겹겹이 쌓인 형태였다. 이는 마치 계단식 피라미드의 구조처럼 보였다. 그는 비소시카 산에 피라미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심도 있는 조사를 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세미르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 산은 피라미드로 무려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무려 220m에 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인과 동시에 가장 높은 피라미드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발굴팀은 비소시카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을 3D로 재현해냈는데 이는 아즈텍 문명의 피라미드와 아주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고고학계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유적들과 교차 검증해 보았을 때 시기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에 시작된 수메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다면 그 시기에 이미 강력한 집권체제를 가진 집단사회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 정도로 많은 수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만약 이 피라미드가 정말로 12,000년 전의 것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지식들은 모두 뒤집히는 것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발견자 측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기존의 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거짓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 거부하던 가설이었지만 훗날 실제 역사로 인정받은 경우가 여러 차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안티키테라 기계를 들 수 있다. 이는 1900년에 에게에 있는 안티키테라 섬의 난파선에서 발견된 기계 장치로 기원전 150년에서 100년 사이의 물건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것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무려 50년이나 방치되었었다. 그 후 엑스레이가 상용화되면서 학자들은 엑스레이를 이용해 이 기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티키테라 기계가 인류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이자 천문학 장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해와 달 그리고 행성들의 천문학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적 지식에 따르면 이 시기 사람들은 지동설이 아닌 천동설을 믿고 있었고 이러한 톱니바퀴를 이용한 자동기어 장치는 16세기에나 등장했다. 그런데 안티키테라 기계는 기원전 150년경에 사람들이 이미 지동설을 알고 있었으며 수학적 지식이 바탕이 된 정교한 자동기계 장치를 만들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당시 상당수의 역사학자들은 그 시대에 이러한 물건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조사가 이어진 결과 결국 안티키테라 기계는 기원전 150년경의 유물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예는 또 있다. 바로 트로이 유적이다. 트로이는 트로이 전쟁과 트로이 목마로 잘 알려진 도시국가다. 그러나 당시 학계의 주류학자들은 이를 전설이나 신화 속의 이야기로만 여겼다.
그런데 1870년 신화 속 전설로만 여겨졌던 도시국가 트로이의 유적이 실제로 발견되었다. 이렇듯 고고학적으로 부정당하던 주장들도 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거나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역사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스니아 피라미드를 연구하는 이들은 무조건 기존의 이론에만 기대 새로운 가능성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소시카 피라미드에 대한 발굴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연구자들은 차차 다른 것들도 알아내기 시작했다. 보스니아 피라미드는 자연 언덕 위에 마치 현대에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어떠한 물질을 균일하게 덮어서 만들었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통로가 존재한다. 처음 발견된 피라미드 외에도 이 주변에서 두 개의 피라미드가 더 발견되었는데 이 세 개의 피라미드는 정확히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고고학계에서는 보스니아 피라미드가 1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굴 조사가 계속되면 정확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2007년 보스니아 피라미드의 발굴 작업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 깔아놓은 지뢰들이 아직은 모두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굴 작업을 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보스니아 피라미드의 미스터리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